네, 다음 동작은 이너레이즈라는 동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그대로 우리 여기 앞을 바라보고 옆으로 누워주시면 되세요. 오른팔은 머리 감싸고 편하게 누워주실 거고요. 자, 이때 위쪽에 있는 무릎을 세워줄게요, 앞으로. 세워줄 건데 가능하신 분들은요, 지금 남아있는 왼손으로 발목을 한번 잡아주시고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손 떼고 다리랑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다리 세워주시고 하면 돼요. 테니스는 잡을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위에 있는 톡 튀어나온 골반뼈가 밑에 있는 골반뼈와 동일하게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살짝 올라가 있으실 거예요. 얘를 끌어내려서 밑에 있는 골반뼈와 일자 만들면 자연스럽게 허리 공간이 밑에 생기실 거예요. 이거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게 뻗어있는 지금 밑에 있는 다리를 허벅지 우리 안쪽 내전근 힘으로 그대로 한번 위로 올릴 거예요. 그렇지! 마시고 내려가요. 이때 골반뼈 올라가지 않게 계속 끌어내린 상태에서 다리는 업 시켜주세요. 그렇지! 다시 셋, 후, 넷, 후, 다섯, 좋아, 후, 여섯, 두 번만 더, 일곱, 라스트 버티기 3초, 쓰리, 투, 내려줍니다. 잠깐 잠시. 이 골반뼈 정렬을 맞추면서 하니까 조금 더 힘드셨을 텐데 괜찮으셨나요, 테린 씨? 다리가 잘 안 올라가는 느낌. 맞아요. 느낌이었어요. 근데 범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정렬 먼저 위치를 맞춘 상태에서 다리 업다운으로 진행해 주도록 하세요. 자, 우리 테린 씨 우리 딱 한 세트만 더 가볼까요? 좋아요. 자, 먼저 흉곽 닫아내고 밑에 있는 골반뼈 위치 동일하게 만들어냈어요. 이 상태 변하지 않고 길게 뻗어있는 다리만 업다운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그렇죠. 다리 허벅지 안쪽 힘으로 계속 끌어올린다는 느낌. 셋, 후, 좋아. 다리 꼿꼿이 펴주고. 다섯, 휴, 여섯. 그렇지. 두 번만 더. 일곱. 라스트는 버티기 5초. 하나, 둘, 셋, 넷. 스탑.